안녕하세요. 중상고 3학년 다니고 있고,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아서 삼성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18살 황민서입니다. LA 다저스와 오타니의 팬이면서 야구 기록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민서. 메이저리그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이 민서의 소원입니다. 처음 야구를 좋아하게 된 거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최지만 선수가 홈런을 때린 그 타석을 그 5분 동안 딱본 거예요. 그때 메이저리그를 딱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항암하면서 약을 받고 하다 보면 속도 메스껍고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야구를 딱 틀어놓는 순간 거의 한 3시간, 3시간 반은 야구에 딱 집중을 해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환자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럴 때 시간이 제일 빨리 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처음 개막전을 갈수 있다는 걸 들었을 때는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던 일이라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좋은 자리에서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에 더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아직 뭔가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가끔씩 드는데 긴장도 되는 것 같아서 많이 들떠 있습니다. 쿠팡과 메이커위시 재단이 민서의 꿈을 이루어주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맹랑한 소원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저도 이런 질병을 겪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긴 했는데 그래도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그건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희망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민서와 메이커위시 재단의 13명의 친구들은 쿠팡의 초청으로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의 개막전을 지켜봤습니다. 쿠팡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.